자, 먼저 이 변호사님, 우리 의료 소송 최근에 이제 우리 의사의 과실에 대한 어떤 의료 소송의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이 판결에 전제가 된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? 아, 네, 이게 지금 그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예. 최종적으로 식물인간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. 예. 2014년에 이제 발생해서 제가 듣기로 이게 3년간 소송을 끌어서 이제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. 예. 이게 피해자가 이제 동네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수술을 받다가 예. 이제 갑자기 그 이제 의사의 실수로 예. 그 대장의 5cm 크기의 천공이 발생을 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천공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제 그 수술을 시행했던 의사가 이제 수습을 해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병원장에게 예. 이제 시술을 맡겼고요. 예. 병원장이 하다가도 안 되니까 예.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습니다. 예. 상급 병원에서 아, 이 환자가 왜 이렇게 됐나. 다시 내시경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천공이 있는 게 발견이 됐고요. 예. 그래서 천공이 있으면 이걸 접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천공을 접합을 하다가 이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게 됐고요. 예. 호흡도 이제 못하게 되니까 예. 이제 기관 삽관을 해야 되는데 예. 이 기관 삽관을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상급 병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예. 결과적으로 심정지가 온 환자의 기관 삽관이 안 되다 보니까 예. 뇌에 이제 산소 전달이 안 됐겠죠. 그렇죠. 그래서 결국은 이 환자는 이제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 이번에 이런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. 예. 그럼 이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네. 이 해당되는 지금 병원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소송한 것이다. 지금 네. 되겠죠. 예. 자,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사 또는 의료진들의 과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근데 재판부는 주문, 결론이죠. 어떤 판결을 결과적으로 내렸습니까? 네, 일단은 재판부는 예. 그 환자 가족들에게 그 3억 8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. 예. 그 다음에 환자가 혹시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거나 사망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예. 이제 혹시 사망하거나 뭐 깨어나거나 하여튼 이런 현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달 4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런 예. 판결을 내렸습니다. 예.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의료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의사의 과실을 100% 인정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? 흔치 않은 판결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100% 지도록 하였습니다. 예. 통상 그 우리가 의료소송이라 할 때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의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책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데요. 예. 이러한 책임 제한의 법리 때문에 그 재판, 실제 재판에서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뭐 30%에서 뭐 70%, 보통 50% 안팎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인데 반해 예. 이번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 좀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예, 그렇죠. 통상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.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 과실상계가 사실상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렇다면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의료진의 과실을 100% 인정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재판부에서는 그 환자가 기존의 대장 질환이라든가 어떤 지병이 없었다는 점에 네.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의료진의 과실로 천공을 입게 되었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또한 또 추가 검사 중에 쇼크를 일으키고 예. 그러니까 환자는 아무런 뭐 잘못이 없는데 오로지 의료진의 과오로만 이러한 식물인간이 된 것이죠. 그렇죠. 식물인간을 이르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예,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건에 우리 피해자 환자의 어떤 뭐 그때 과실이 있다고 보니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의사의 어떤 과실을 전체에 다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